안녕하세요, 광이 여러분. 헌터 광이요. 여러분, 저는 현재 우리나라 최북단 강 임진강 쪽에 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수많은 통발을 털어가지고 맛있는 민물고기들을 잡아서 먹어볼 건데, 그 중에서도 최고급 민물고기라고 하는 쏘가리를 목표로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냥 통발을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통발을 거두면서 하는 건데, 제가 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가 있는 어부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임진강 하면은 한탄강 청년 어부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새로운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새로운 어부님. 브라지롱! 안녕하세요, 한탄강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미 기대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저랑 어부님은 콜라보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글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첫 편 보셨어요, 혹시? 저희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봐요, 그때. 근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배가 바뀌었어요. 오! 새 배 샀습니다. 이야, 이게 또 혹시 곰팡이 분들 덕인가? 지분 한 95% 있습니다. 오시면 그냥 타세요. 레저 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쏘가리가 좀 나오나요? 오시기 전에 한 10kg 잡혔어요. 와, 쏘가리 1kg 얼마예요? 500g에 65,000원. 1kg에 12만원 잡으면은 120...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페이크입니다. 집에 페라리 있다고. 이것도 이번에 샀어요. 어, 혹시 이것도 구독자분들 99%! 타고 가세요! 뒤에 타세요, 여기. 지붕 씌워드릴게요, 주무세요. 오늘 통발 몇 개 걷나요, 어머니? 삼각망이 3개 있어요. 삼각망 하나에 통발이 3개가 달려있잖아요? 9개죠. 9개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고기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 해야 돼요. 어머니랑 저랑 할 때는 항상 없다고 해야 고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참고로 오늘 고기 상분 오시거든요. 그럼 그분한테 현금으로 바로 받는 건가요? 현금 저번처럼. 저번에 루치 몇십 킬로 잡았는데 15만원 받아가지고 되게 속상했던 킬로당 거의 1,000원, 2,000원 하는 거죠? 1,000원, 2,000원. 그럼 오늘 오시는 분도 루치 가지러 오신 건가요? 루치요, 다. 쏘가리는 다 내 거. 어부님, 근데 출발하기 전에 제 영상 어부님이랑 함께 한 거 보시면은 항상 구독자분들이 탈모가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오! 엄청 빼곡한데요? 뭐 하셨어요? 했죠. 죄송한데 털들이 약간 로추털. 여기 없어요, 그래서. 왁싱으로! 여기를 이식하시다. 장난이야, 장난. 저도 진행되면 혹시 연락. 바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저도 로추털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왁싱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 이거, 아유, 너무 발이 더러워졌는데요? 아, 괜찮아요. 마지막에 청소하면 돼, 이거. 아씨. 바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지금? 육지에 올라가 있어서 제가 좀 밀어야 돼요. 밀리는 거 맞아요, 어머니? 오! 어, 여기. 스윙스 같았어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상관만 보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달려! 달려! 첫 번째 삼각만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설치한 지 얼마 되셨어요, 이거? 한 일주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왔을 때 항상 2, 3일 담긴 거 보지 않았어요, 저희? 오늘은 제가 좀 많이 묵혀놨죠. 와, 뭐가 나올까요? 누치요. 키로에 2,000원! 밑에 있습니다. 어, 자. 참게 바글바글한데요? 오, 이거 뭐예요? 붕어, 붕어. 우와, 붕어 미친듯이 큰 거 올라와 있습니다. 저게 뭐예요? 조그마한 것들? 붕어도 있고 끄리, 끄리. 끄리예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별로 없지? 롯데다. 여기 없어요 라고 안 하고 던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없음. 오, 있네. 있어요? 제발 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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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가리. 아싸. 쏘가리 춤 있네요, 쏘가리 춤. 쏘가리 춤이요? 왜? 가시가 많아서. 가시가 많아서. 수고하셨죠. 챌린지 부탁드립니다. 이야, 숭어 사이즈 봐라. 와. 숭어 너무 죽었어요. 죽었어, 너무 아까운데 사이즈가 70은 될 것 같아요. 쏘가리 사이즈 저거 나쁘지 않은데? 싸. 내 거다. 근데 쏘가리가 좀 더 커야 돼. 몇 자 이상 돼야 쏘가리 춤 나오나요? 한 3자 이상? 알겠습니다. 오늘 쏘가리 춤 한 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털어볼게요. 우와. 우와, 이 쏘가리가 금지체장이 18cm죠? 네. 근데 요거는 20cm가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쏘가리입니다, 쏘가리. 어, 벌써 배고프네. 자, 들어가라. 이야, 얘도 금체 넘습니다, 여러분. 자, 한 마리 더. 이 쏘가리는 싱싱하게 살려가야 돼. 모래무지 넣고. 모래무지 넣고. 참기 내려가야 돼, 이렇게. 동작이도 넣고. 오유, 얘네도 똑같이 쏘죠? 걔네도 없어요. 빠가살이 얘네들이 겨드랑이 쪽에 이게 다 가시예요. 엄청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쏘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만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참기 작은 녀석들은 전부 다 이제 방생을 해줄게요. 그리고 큰 녀석들은 여기다가 다 모아놨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붕어. 이거 떡붕어예요. 저번에 이 떡 붕어랑 그냥 붕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영상이 편집됐어요. 그때 차이점을 말씀을 못 해주셨어요. 잘 몰라가지고. 떡 붕어는 뭔가 삐죽해요. 아, 아가리가 거의 삼각형. 오, 그러네. 돔 같네요, 약간. 그죠? 일반 붕어는요? 이렇게 동그래요. 그리고 점이 있어요. 오, 이게 일반 붕어예요? 네. 아, 여기 사이에. 네, 이게 숫자가 다르대요. 아,
28개, 이거는 31개. 거짓말이죠. 숫자가 있긴 있어요. 그게 몇 개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이, 첫 통발인데 요 정도면요. 너무 훌륭하고 지금 쏘갈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퇴근해도 돼요. 진짜요? 아니요. 나머지는 여기다 부어가지고 이따가 다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그래 그래. 많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많이 안 나온 거예요? 저는 더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물이 너무 이쁘게 잘 찢어져가지고 고기가 바로 그냥 와서 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랑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간 거예요? 요즘에는 위에 게 제일 적게 들어가요. 이게 제일 적게? 네. 근데 롯데스입니다. 왜요? 여기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여기 제일 많아요. 저기는 없어요 그냥. 구멍 나 있어요. 구멍 나 있어. 여기가 제일 없어. 없어. 오랜만에 할머니 어부 보자 한번 들어볼까요? 없어. 고기 하나도 없어. 안제비 아니야. 이게 유도망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이렇게 오면은 막히잖아요. 그래서 벽면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쭉 타고 들어가다가 어부님이 설치해둔 삼각마 통발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 가운데가 통상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없어요. 좋습니다. 저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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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이거 봐봐요. 이거 뭐예요? 이거 다? 쏘가리! 쏘가리! 컸어, 컸어. 그물 날라리 쳐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우와, 미쳤다. 우와, 저거 숭어가 사이즈가 진짜 미쳤어요. 많은데,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던집니다. 셋, 이야. 우와, 미쳤다. 쏘가리. 쏘가리 없는데.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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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이제야. 우와, 숭어 대가리 크기 보세요, 여러분. 주먹만 합니다, 주먹만 해요. 쏘가리 살려야 돼. 참게, 참 개래끼야. 우와, 제일 크다. 우와, 뭐 먹었네. 배가 빵빵하네. 쏘가리 빨리 넣어줄게.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은어다. 은어 금어기죠, 지금. 금어기죠. 우와, 은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은어. 제가 은어는 방생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은어가 여기 좀 많아졌어요. 근데 은어를 어부님 그물에서 본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은어를 좀 많게끔 하기 위해서 아예 다 살려줘요, 그냥. 살려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나중에 더 많이 잡을 은어를 20배, 30배 더 많이 잡기 위해서 한두 마리 더 살려줍니다. 어, 찾아라! 빨리 꽉 채워줘야 되는데. 이야, 미쳤다. 와, 미쳤습니다. 어, 찾아라! 이제 이 상가마에서 마지막 하나 통발 남았는데, 저기는 어떨 것 같나요, 어머니? 하나도 없어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저희는. 물때 털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럼 밑에 더 많을 수 있겠네요? 아니요. 어, 역시! 안 걸리네요. 오늘 대박 날 거, 아니, 아니, 계절이 아주 좋아. 오늘 망합니다, 여러분. 영상 안 올려요. 영상 휴지통에. 오, 자자자, 오, 뭐야? 왜? 여기가 제일 많은데? 우와, 숭어 크기 봐라, 또. 우와! 아, 미쳤다. 쏘가리 없냐? 쏘가리만 잡고 있어요. 이게 바로 쏘가리 눈입니다. 네. 장어다. 장어 금어기죠? 예. 꼴리배기 싫은데. 돈이 안 되거든요. 희망고문이가 희망고문. 와, 진짜 저 숭어는 거의 1m 갈 것 같아요. 진짜 바다에서 본 숭어들보다 훨씬 큽니다. 올라옵니다. 예. 이야. 우와, 이씨. 우와, 쏘가리. 쏘가리 나이스. 진짜 많죠, 여러분. 우와, 나도 이제 쏘가리밖에 안 보인다. 그쵸? 이 무더기 속에서도 호피무늬밖에 안 보여요. 와, 씨, 장어 너무 아깝다. 너무 맛있네. 장어 가라! 우와, 이게 다 눈치입니다, 여러분. 키로에 2,000원. 아이고, 은어 또 있네. 얘는 색깔이 좀 달라요. 가라, 저 멀리 꺼져. 살아. 나중에 300마리 여기 들어와. 와, 이게 여러분, 숭어 크기가 진짜 대가리가 어부님만 합니다. 우와, 엄청 크죠? 이건 죽었기 때문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쏘가리 빼야 돼요. 쏘가리 여기 안에 숨어 있어요. 어, 있다, 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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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네. 아이고, 숨 막혔네. 야, 사이 좋습니다. 어, 들어가라. 여기 또 있어요. 쏘가리요? 은어요. 우와, 이 진짜 크네요. 우와, 이거는 진짜 은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잡는 사이즈입니다. 너 살려줄게, 가.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어류찾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참겨라! 우와, 진짜. 나 이렇게, 어, 참기 하나만, 참기 하나 있어, 큰 거. 어, 여기 있다, 어. 지금 그래도 한 40kg는 잡히지 않았을까요? 저번보다 많이 잡았는데요? 지금 이거 다 보면 저번보다 없어요. 이제 아래쪽으로 포인트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 나옵니다. 깨끗한데? 어? 구멍! 구멍 있어요? 오! 쏘가리 있다! 쏘가리 있다! 이렇게 안 들어오는데 쏘가리는 있습니다. 이야, 쏘가리 한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왔어! 눈치 바글바글인 것보다 이 세 마리가 더 값어치가 크죠? 당연하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원래 눈치가 바글바글하는데 그 사이에 쏘가리가 한두 마리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없고 거의 쏘가리만 있는 거잖아요? 들기도 편하고 돈도 많이 버는 겁니다. 한 손으로 들죠. 근데 찢어졌어요. 아, 그래서 애들이 나갔구나. 쏘가리는 가시 때문에 못 나간 거죠? 네. 쏘가리 사이즈가 좋네. 어어어. 이야, 우와,
쌀 좋다. 이 가시 있죠? 요거 때문에 애들이 못 나간 겁니다. 이야, 이 쏘가리 사이즈 너무 좋은데요, 이거? 와, 얘, 얘 바로 살려야 돼. 어, 살아, 살아, 살아. 얘는 3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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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오케이, 너까지 3마리. 여기 새끼 얘는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넌 가라. 한 마리 더 있다. 쏘가리 5마리였어요. 저거 컸으면 얼마나 줘? 아, 구멍이 나 있구나. 구멍이 나면요, 어분이 바로 구멍을 메꿔줍니다. 그리고 쏘가 생길까요? 아니. 얘 너무. 말투에 거만함이 있는데요? 쏘가리면 됐어요. 쏘가 방생. 야, 쏘가리가 지금. 우와.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오늘 조금 잡힌 거예요? 어? 점점 추워지니까 애들이 동면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와. 오유, 이게 뭐야? 엄청 많은데. 우와,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역대급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미쳤다, 이거. 아싸, 오늘 눈치 돈 좀 벌겠구만. 우와. 어부님, 배 타면서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어이. 우와. 밥맛이 나눠서 드릴게요. 우와. 반도 안 될 것 같긴 해요. 하나, 둘. 어머니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해병 둘 셋. 우와, 쏘가리 X커 큰거 나있어요. 나이스. 근데 아직 못 올렸어요. 얼굴 보세요, 어머니 얼굴. 잠시만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난만 안 치면. 자, 갑니다. 갈게요. 어류 데드 간다. 하나 둘 셋. 개 X들아. 개는 개들아가 나왔습니다. 오, 봐봐. 우와, 우와, 쏘가리 크기 뭐야? 오짜다, 오짜. 우와, 미쳤는데? 진짜 큽니다, 이거 진짜. 와, 오짜 갑니다. 아, 나이씨.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우와, 미쳤다. 우와, 와, 어머니, 이거 미쳤어, 미쳤어. 같이 쳐야 돼. 오짜, 오짜, 오짜. 와, 이거 진짜. 어머니, 이거 제가 본 쏘가리 중에 제일 커요. 우와, 이거 진짜 미친 쏘가리인데요, 진짜로. 우와. 이거 밑으로 넣어주세요. 오케이. 우와, 우와, 꺼졌다. 우와, 씨, 미쳤어. 이만큼 더 있어요. 영광의 땀 한번 볼게요. 와, 어머니, 쏘가리 한번 질러주세요. 와, 이거 진짜 미친 쏘가리다. 와, 사이즈 보세요. 와, 4자 넘을 것 같아요. 5자 가까이? 가까이. 나 쏘가리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로. 이거 어디다 모셔볼까요? 어창에 둘까요? 여기다 우선 넣을게요. 망에다가 넣을까요? 네. 격리시킬게요. 우와, 무화만 해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여러분. 너무 커요, 진짜. 얘는 어창에 넣어둘게요. 쏘가리 또 있어요? 네. 어휴, 아유, 작아 보인다. 어창 열어라! 예, 알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야, 쾌감 지린다, 지려. 나머지 있습니다, 나머지. 이번엔 뭐, 많이 뺐으니까 한 번에 뺄 수 있겠죠, 뭐. 어머니, 죄송한데, 이게 더 많은데요? 그러게요. 와, 같이 끌어올릴까요? 잠시만요, 한번 해볼게요. 뒤에도 많아요, 이거 봐봐.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로. 근데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바로 거둘게요. 누워요, 누워. 나눠서 하자. 지금 사상 최초로 던져 올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고기를 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와, 한 스푼 쏘가리 없고, 쏘가리 없고, 두 스푼 쏘가리 없네. 이거 한번 볼게요. 네. 어창 열어라. 예. 오, 진짜 꽉찼다. 와, 미쳤다. 이번엔 되겠죠, 뭐. 장난기 쏙 빼고. 해병이 이런 거 못하겠습니다. 다만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해병은 안 되면 될 때까지입니다. 오,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반짤라. 반짤라. 이 정도면 뭐 그냥 올리죠. 이렇게 쑥. 어여. 야, 얼마나 잡힌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100kg 이상. 와, 미치겠다, 진짜. 너무 행복하다. 자, 어유, 쌍놓치. 얘는 한 번에 할게요. 많은데요? 트로뽕. 우와, 쏟아지나, 쏟아져. 가자! 우와우. 이거 하나에 몇 킬로 돼요? 꽉 채우면? 50킬로예요. 50킬로라고요, 이게? 예. 네. 오우, 야, 너무 시원해. 마무리, 트로뽕! 근데 뒤에 더 있어요. 우와, 진짜 이거 100킬로 되겠다. 100킬로 훨씬 넘을 것 같아. 그거를 한 번에 올리려고 했으니. 뒤에 더 있어요. 우와, 미쳤네, 진짜. 얼마나 들어간 거야? 우와, 이게 뒷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죠? 이것도 한 번에 못 올리겠네요? 반반씩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쏘가리 있다. 쏘가리 있어요? 예. 이야, 사이 나쁘지 않다. 아, 술 마시겠네.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 아닙니다. 또 한 번 더 있어요. 이야, 쏘가리 크다, 이거. 따로 빼주세요. 자, 옳지. 자, 쏘가리 새끼는 방생해 줄게요. 자, 얘도 한 번 더. 우와우. 우와,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요. 우와. 와. 행복하긴 한데. 행복하면서 록 같은 게 이런 겁니다. 우와. 끝없이 나와요. 이만큼 지금 한 통발이에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질린다. 안 나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쏘가리 조그만 거 또 있어요. 쏘가리 근데 많다. 조그만 거라도 또 있네요. 덕화사와이 씨. 큰 걸 없나? 요 정도 드셨으면 안 보이면 없는 거죠? 제 눈에 안 보이면 없어요. 왜냐면 쏘가리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휴, 어휴, 시원해. 와,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또 있어요, 또. 정신 차리세요, 어부님. 아, 여기 어디에요? 미친 듯이 많다. 이야. 쏘가리 없네. 아, 참게 들어가라. 이야, 오늘 잡은 참게도 이만큼 되는데 상가방 두 개에서 나온 거예요. 아, 시켰다. 그만하고 싶다. 오늘은 많다고 시원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여기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여기 어떨 것 같아요, 어머님? 많아요. 보이시죠, 저기? 많아요. 와, 이것도 진짜 많. 근데 다행이다. 다행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쏘가리 찾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한 마리 찾았어. 찾았어요? 네. 이것도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나는 희미해. 이야, 나이스. 우와, 이것도 진짜 어마무지합니다. 나이스. 쏘가리 한 마리 있습니다. 아까 그 생각하고 너무 힘을 줬나 봐요. 고기들이 다 날라가. 오우야. 오. 아까 쏘가리 있었는데. 일단 사이 좋다. 가만 있어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옳지. 이야, 너무 좋다. 역시. 여기 됐어요. 대박입니다. 다 찼어요, 지금 다 찼어. 두 개 다 찼어요. 근데 상가방 하나 더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쏘가리가 여기서 나올 줄이야. 나머지 상가방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 도착했는데 아까보다 괜찮은데요? 쏘가리. 쏘가리 있어요? 있어요. 나이스. 한번 되겠어요, 오늘?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나이스. 배도 털어줄게요. 와우.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드네요. 쏘가리. 쏘리. 아유. 와, 얘 사이 좋다. 와우. 자, 이것도 보여줄게요. 와, 다 찼다. 고기들이 육지 위로 올라왔어요. 네. 모래무지야. 역시 매눈 다 보이죠? 이제 가운데 거를 보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가운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둘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기 어떨 것 같아요, 형님?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 보인다. 존나네. 와, 이거 어떡해요? 아까만큼인데요? 진짜. 와, 이렇게 다 낑겨있는데 살아있는 것도 신기하다. 쏘가리 안 보이네요. 망했다. 같이 들면 될까요? 이게 같이 들기가 좀 빡세가지고. 와, 또 시작이다. 밥맛이 남아서. 자, 어휴. 와, 난리다, 난리야. 나 여기 이제 난리야, 난리. 자, 한번 부어주고. 한번 더. 와, 피부 고민이신 분들 한번 오세요. 어류 미스트 바로 뿌려드립니다. 두 번째. 와, 바로 부으면 되겠다, 이거. 그죠? 아니요. 역시. 동작에. 장어, 장어. 장어 있어요? 네, 장어. 살려줘야 돼. 좋다, 사이즈. 금어기라서. 자, 플라이어 그래. 자, 이거 보여줄게요. 이것도 많아. 와, 많다, 많다. 안 되겠다. 우와. 어머니, 거의 다 했습니다. 아, 형들이야. 우와, 역대예요, 역대. 잠시만요. 모래무지! 오, 내 거야.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으아! 다 했다! 우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양이다. 아유, 숨이 차서 못하겠네. 다 부을까요? 네. 이제 잘 안 고르시네요. 아, 힘들어서. 자, 얘네 부어줄게요. 어휴, 어휴, 어휴. 야, 꽉 차가지고 고기가 육지 위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어부하지 마세요. 미래의 어부 지망생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부하면 이렇게 돼요. 마지막 하나 남았죠? 할까 말까 보며.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종료됐습니다. 바로 배터로 다시 가가지고 고기 걷어가는 사장님이 와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판매하는 것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빠 달려! 달려! 여러분, 지금 육지에 도착했거든요. 물이 원래 엄청 많거든요, 어창에. 다 메마른 거예요, 지금. 우와, 진짜. 자, 이게 몇 박스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스, 두 박스째. 잡은 고기는 탑차 이런 데에 다 실어 넣거든요. 엄청 많이 잡힌 거죠, 사장님? 많이 잡은 거예요. 세 박스. 자, 여러분, 저게 마지막 총 여섯 박스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박스에 50kg니까 300kg가량을 잡은 거거든요. 엄청납니다. 참기에도 진짜 100마리 넘을 것 같은데요? 넘쳐. 참기에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힘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직 현금을 안 받았어. 아, 그런가 보다. 팔이 48래가지고 50만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본주의의 세계구만.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어부님네 매장으로 이동해서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쏘가리. 어부님 매장에 도착을 했는데 달라지게 하시려다. 아니 어부님 가게를 새로 하셨어요? 네, 이전했습니다. 근데 가게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한 3배. 이게 다 누구 덕입니까? 곰팡이요. 똑같이 네이버에 한탄간 창경 한번 치면은 바뀐 주소가 나옵니다. 원래 가시던 분들은 여기 주소를 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잡아온 쏘가리인데,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게 키로 넘죠? 넘어요, 넘어. 와, 저 이런 쏘가리는 처음 봤어요, 진짜. 어부님이랑 같이 잡은 것 중에도 가장 큰 것 같아요. 제일 크죠. 자, 그래서 저는 이 큰 거는 사실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사실. 그래요? 어부님이 파시는 게 더욱더 나을 것 같고, 찜으로 먹어보려고요. 쏘가리 찜을 원래 먹나요? 그냥 쪄서는 안 먹어봤죠. 그러면은 그냥 딱 쪄가지고 소스 만들어서 발라먹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리하기 전에 몇 마리 잡았는지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우와 이건 진짜 미쳤어. 몇 마리 먹을까요? 두 마리 정도. 어유 좋습니다. 어우. 여덟, 아홉, 열하나, 12마리. 이야, 지금까지 제가 제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이게 큰가요? 오늘 누치 잡은 게 큰가요? 이게 낫죠. 자, 이제 이 쏘가리는 여기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둔다고 합니다. 잘 가라, 50만원. 그리고 가게 구경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와, 어부님 진짜 매장이 한 3배 이상 커진 것 같아요. 곰팡이 여러분들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그냥 간단하죠? 요즘에는 가위만 있어도 돼요. 역시. 몇 초 걸리나요? 5초? 여기를 잘라요. 어어. 여기를 딱. 자, 끝이에요? 네, 그리고 내장 손으로 빼면 돼요. 와, 오! 늦지 먹었어. 얘 몇 개를 쳐먹은 거야? 네 고기. 네 고기. 두 마리 먹었어, 두 마리. 2,000원인데 지금. 자, 이제 안에 있는 내장을 손질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집어 땡기면 됩니다. 끝인가요? 네! 손질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닐 쳐줘야 되죠, 얘는? 굳이 안 쳐도 돼요. 그래요? 쏘가리만 안 쳐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끓이면서 비닐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굳이 찌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찜기를 준비하고. 지금 좀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직원분들이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하거든요. 밖에 살걸. 마이야! 직원분들이 고개 숙이고 미소만 지금 짓고 계세요. 얼굴이 검해졌어요, 어머니. 저는 안 빨개지고 까매져요. 자, 이제 이 쏘가리를 찜기 위에 그대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10분 정도 쪄지는 동안 양념 만들어야죠. 좋습니다. 도마 올려주고 칼. 어머니 여기 잘 모르시죠? 처음 왔어요. 어머님이 라지 사장 느낌 조금 나는데. 고추가 있는데 혹시 뒤에 직원분들과 형수님 계시고 하잖아요. 끼야호를. 저기서 지금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관객분들이에요. 라사. 끼야호! 어, 안 맞죠? 어, 안 맞죠? 지금 직원분들 웃음소리가 엄청 많이 나는데요. 아, 원래 안 이러는데. 원래 어떤 사장님인가요? 아무 말 안 하죠. 이야, 고추를 조금 잘라주고. 이야. 너무 조용했어. 화채도 다져줍니다. 한장이에요. 아니야. 언어는 크게 해주실 수 있나요? 크게요? 좀 더 크게 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간장 부어주고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어우야. 흩날려라. 약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도 넣어주고. 그리고 섞어주면 돼요. 조조조조 크게 할 수 있나요? 크게요?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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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비벼 먹을까요? 찜도 거의 다 됐어요. 야, 이게 비늘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사실 제일 관건이 비늘이거든요. 진짜 괜찮을걸요? 뒤집을게요. 자, 오! 아니, 비닐이 어차피 이렇게 나가네요. 제 생각 이거예요. 껍데기 없어질 거예요. 짠! 이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이제 이거 다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크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 네? 라삭라삭! 다 됐습니다. 오유! 냄새 어떤가요? 어우, 좋아요. 진짜 안 좋은 표정으로 좋아요라고 하시니까. 근데 진짜 아무 감도 안 했어요. 우와! 아무 감 안 했는데. 좋아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만든 양념을, 와, 이거는. 예. 오, 야.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쏘가리 찜이 완성이 됐는데, 찜만 먹기에는 사실 조금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밀키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를 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어머님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자, 이건 어떤 제품이냐? 대천허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온식구 육개장 밀키트입니다. 이 밀키트 같은 경우는 냉동 밀키트입니다. 냉동 밀키트의 장점이 뭐냐? 이 안에 있는 건더기들이 굉장히 싱싱하게, 프레쉬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딱 먹었을 때 라삭라삭함을 잘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한 가마솥 직화 방식으로 끓였기 때문에 맛과 영양분을 그대로 보존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요거 한번 끓여보시죠. 자, 건더기 한번 부어볼게요. 오우야 맛있겠네. 완전 광고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 같은데요.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일단 불을 키워야죠. 파이어. 맛있으니까 파리까지 들어온다. 이거 광고 내게 아니고 열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금방일 것 같은데요? 차가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먹어도 되는데 그럴 사람 없겠죠? 배가 따뜻해야 되니까. 거의 78세 할머니가 할 만한 그런 얘긴데. 자, 그럼 팔팔 끓습니다. 맛 좀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밀키트 치고 건더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건더기 엄청 많네요. 배가 부르겠네 이거. 야, 드셔보시죠. 자, 그럼 먹기 전에 사실 말씀드릴게요. 저는 미리 먹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안 먹어본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맛있는 것만 저도 이제 광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샀을 때 만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아우야 기가 막힙니다. 맛있죠? 얼큰하고 좋아요. 진짜 맛있어요. 얼큰하고 건더기가 많은 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시면 더욱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맵찔이라 엄청 매운 거 못 먹는데 딱 맛있게 맵... 배가 따끈해지는데요? 바꿔줄까? 밥 있나요? 밥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끓인 다음에 바로 냉동을 했기 때문에 식감이 너무 잘 살아있어요. 안에 건더기 식감이. 아우야 자, 이게 떠가지고 아, 침 나오네. 아, 먹어 먹어. 추베름. 아, 이건 진짜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어머님. 아, 따끈하네요 이제. 구매자 구할은 어머님한테 있어요 지금. 자, 이제 쏘가리랑 한번 다 같이 먹어볼게요. 한 번만 더 먹고요. 제가 마트 같은 데서 밀키트 많이 사 먹거든요. 왜냐면 네. 저는 빨리빨리 먹고 일을 해야 되니까. 가격도 근데 되게 싸더라고요. 가격도 좀 저렴합니다. 검색해봤어요. 대천호가 광고주님 보고 계십니까? 인재가 나타났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입이 행복했어요. 제가 졌습니다. 자, 한번 드셔보실까요? 딱 한 마리씩 먹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야, 우와. 단단하네. 이야, 이 쏘가리 찜을 저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어떤 맛일지. 초베르. 먹어, 먹어. 와. 괜찮은데요, 이거? 땅땅해요. 살이 땅땅하죠? 네. 비늘을 안 쪘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간장 베이스만 해가지고 했거든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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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초베르. 여기서 이거 한입 바로 퍼서 광고 광고 바로 원샷. 육개장 화이팅. 그럼 광고 이렇게 재밌게 찍은 거 처음이에요. 저도요. 와, 근데 너무 맛있고 너무 부드럽고 쏘가리가 매운탕에서 맛있는 게 뭐냐면 되게 야들야들해서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름도 많고 그게 그냥 찜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맛있어요. 아, 오늘 근데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어부님이랑 정말 많이 찍으면서 그렇게 많이 잡은 거 저 처음 봤어요. 저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 괜히 그런 생각했나? 이제 앞으로는 저희 그냥 고기 많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없어 없어 하는 그 기운이 오늘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부님과 함께 아주 재미있게 잡고 많이 잡고 또 쏘가리 큰 것도 잡고 해가지고 너무 풍성한 영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받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아유 감사드립니다. 가요 어부님. 다음에도 우리 어부님이랑 또 재밌는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터 망요. 왜 묵음으로? 너 직원분들 계셔. 크게 한번 해주세요. 크게요?